제이 휴대폰 당신한테 있어? 어, 어제 박물관 갔을 때 내 차에 놓고 내렸더라고. 잘 챙겼어야지. 주말 이틀 내내 제이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이 할 소리야. 오전에 로펌 사무실에 놓고 나왔어. 당신이야 그걸 좀 갖다 주던가. 알았어. 안 하시려고요? 그래 안 해. 안 할 거니까 한 변도 호들갑떨 거 없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둬요? 저라면 지금 당장 소장 넣고 사무실이고 언론이고 다 떠들썩하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뭐 위자료 꼴랑 2천만 원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야? 간통죄도 없는 마당에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아, 그 1차원적인 생각이 참 놀랍네. 괜찮으시다는 건가요? 회사랑 집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나 걔네들 필요해. 회사랑 집 말고 변호사님 인생은요? 회사랑 집이 내 인생이야. 녹취요? 네. 녹취 안 하시면 아버님이 술만 마시면 폭언한다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 술만 안 드시면 젠틀하시다면서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녹취를 해요? 그거 나쁜 거잖아요. 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놈의 술만 안 마시면은 옛날 남자치고는 그래도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주는 편이긴 하잖아. 술을 끓는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엄마 이제 좀 그만해.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서 정신과약 먹으면서 왜 용기를 못 내? 네 아빠잖아. 너 시집 갈 때 아빠 손은 잡고 들어가야지. 나 때문이라는 말 좀 그만해. 그거 다 핑계야. 그럼 나 결혼하면 이혼할 거야? 자, 두 분은 조금 진정하시고 두려움만 남은 결혼 생활 정리하시죠. 나야 그 사람 없이도 살겠지만 그 인간은 나 없으면은 혼자서 밥 안 칠 줄도 몰라. 아휴, 안 굶어 죽습니다. 재산 분할하시면 반뚝 가져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옆에서 막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으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 엄마, 아빠 사람 아니야. 그러니 제발 본인 인생 좀 살아. 언제까지 아빠한테 매여 살 거야? 어머님이 결정 못 하실 것 같아서 따님하고. 어머님 아니고 박진숙 씨. 한유리 변호사가 박진숙 씨 딸은 아니잖아. 그래도 딸이 수임료 내줄 거라는 건 캐치해서 다행이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키이긴 하니까. 돈보다는 마음의 키가 딸이라서요. 그렇게 희생하고도 가족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 그 감정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자식뿐이니까. 한별, 좀 솔직해지자. 혼내주고 싶었던 거잖아. 혼내줘야죠. 혼내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 이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혼에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있지. 박진숙 씨 같은 스타일은 재산 분할 수십억을 받더라도 약해 빠져서 절대 혼자 못 살걸? 그럼 변호사님은요? 갑자기? 변호사님도 사회적 시선 때문이세요? 그 인간 나 없으면은 늙고 병들어서 똥 닦아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지. 책임과 의무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호사님 만난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 그렇게 불안하시면 제 전화번호 지금 남편분에게 넘겨주시고요. 저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박진숙 씨는 남편 번호 그냥 차단해버리시고요. 지금 하세요. 나 집에 안 들어가. 이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누구지? 네? 여보세요? 야! 어린 게 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먹고 살면 속이 편하냐? 뭐예요? 그 뭐냐 그 소짜기가 뭐가야? 아예 소설을 썼더구만 소설을. 저기요 소설이 아니라요. 그게 박진숙 씨 가슴 속의 한이라는 겁니다. 니들 무고죄로 고소한다? 어디 여자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을 쳐나가. 다시는 댁으로 들어가는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야! 너 이거 당장 그만 안 두면 확 죽어버린다! 죽여버린다고요? 죽여버린다고! 여기 사는 거야? 와, 진짜 같은 데네. 근데 엄마는 아빠 바람 폈을 때 왜 이혼 안 하려고 했어? 공부 잘하는 네가 나 때문에 괜히 피해볼까 봐 망설였지. 네 아빠도 이해해보려고 했고. 아니 엄마 근데 봐봐 인과관계가 틀렸잖아. 바람핀 아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결심한 엄마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나는 진짜 엄마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해. 와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이혼을 못할까 진짜. 예 저 변호사님. 아 나 저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걸까? 에? 아니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취하해달라고 비네. 취하면 욕하고 깨면 빌었는데 이번에는 술 취한 채로 비는데? 이번은 또 에? 뭐라고 하시는데요? 아 와서 밥 해달라고. 일단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내일 봬요. 아우 이게 박진숙님! 내가 말했잖아! 뒤질지도 모른다고! 아,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잖아! 등 떠밀려서 속장 넣었어? 아유, 지긋지긋해. 꼴보기 싫어. 가요, 가요, 가! 이제 사건은 처리를 어떻게... 일단 도박. 사망하면 상속으로 넘겨서 처리해야 하고 사망하지 않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취하를 하든. 망설이던 의뢰인을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으로 설득해서 이혼 결심하게 한 거. 그거는 안 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인격을 좀 분리해봐. 변호사 한유리랑 인간 한유리. 인간 한유리가 한 생각을 변호사 한유리가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인격 분리... 한변이 아니라 당사자가 남편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야 해. 나 나름 위로한 거다. 안 먹이자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유! 그냥 먹기나 해, 진상아. 누구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에이, 진짜.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자, 변호사님. 별일 아니에요, 아유. 맨수 같은 인간이. 이러시는 거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었네요. 아이, 빨리 사과 드려, 아파! 변호사님. 소송은 취하할게요. 그지 같은 발전. 내 주제 이혼은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혼 그것도 잘난 것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박진숙님 힘든 일 겪으셨네요. 아휴,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번 일로 남편분이 바뀔 거라는 희망은 갖지 마세요. 아마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될 겁니다. 그지 같은 인간.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아, 혹시 저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알코올 중독 상담도 연결해 드릴게요. 5회권 끊으시면 할인도 됩니다. 아, 예. 감사해요. 돌려보내라고 하시더니 왜 굳이 영업을 하신 거예요? 자살 소동이라는 큰 일이 있었음에도 앞으로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고 그때는 제대로 결심하고 이혼하게 돼 있어. 어느 순간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 앞만 보게 되는 순간이.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설마 이혼 안 하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회사랑 집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나 걔네들 필요해. 변호사님! 부부는 도대체 뭘까요? 그지 같은 발자. 내 주제 이혼은 무슨.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밥을 떠먹여줘요? 가족이 돼버린 남.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이혼팀에서 더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혼 사건을 하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박진숙 씨 이혼 못 시켜서 분한 거야? 아니면은 패기 있게 수임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돼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둘 다 아니고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결심입니다. 그래 가. 아주 끝까지 짊어들어 가. 그리고 변호사님. 또 뭐? 최 실장님 집에서 원장님 저녁 식사하고 다니세요. 아예 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한변이 어떻게 알아? 저랑 같은 오피스텔 살더라고요. 변호사님, 최 실장님 일 오지랖이 아니라 변호사님 편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와봐.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 나 그거 좋아. 네? 한변이 내 사건 맡아.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 먹고 하는 게 이 짓인데 증거도 안 모았을까? 이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안 하려고 모았던 거야.
알다시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하니까 그 증거들로 이혼 막으려고 했어. 근데 눈으로 직접 보셨군요. 힘드셨죠? 나 차은경이야. 위로는 됐고. 그럼 제가 뭘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쇼를 보여주자고. 네? 이혼쇼요? 어차피 법정 재판이나 언론 재판이나 다 증거에 사실관계 끼워 맞추는 쇼잖아. 제대로 해보자. 서로 남처럼 살기로 하신 데에는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물증은 못 잡았지만 바람 같은 게 있었어요. 의처증이야 뭐야?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인교회 소문 다 퍼졌대. 둘이 맨날 팔짱 끼고 다닌다고. 걔는 그냥 친구라고 말했잖아. 증거 있어? 증인 찾으러 내가 미국 들어가? 그냥 헤어지자. 뭐? 피곤해서 못 살겠어. 난 분명 아니라고 말했고 못 믿겠으면 헤어져야지 뭐. 이혼하자고? 와이프 희망한 남자랑 더 살 생각 없어. 애들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서류는 그때 가서 정리하고 우리는 미리 헤어지자고. 이 정도면 당신 남자 문제 그냥 나한테 걸리기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 내가 바람을 폈다면 그것도 당신 탓이지. 날 외롭게 했으니까. 그래놓고 회사가 상장해버리니 말을 바꾼 거군요. 쭉 평화롭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것처럼. 큰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 났겠죠. 상대는 23년간 쭉 혼인 중이니 주식도 반반 나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거예요. 우리는 상장 시점이 남남으로 살기로 한 이후이기 때문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기고 지는 건 입증에 달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와 원고는 기러기 부부가 아닙니다. 기러기 부부가 아니면요? 별거 부부입니다. 예, 더 별로 나시죠? 기러기 부부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데 사정상 거주지만 다른 부부이고 별거 부부는 이미 혼인이 파탄나 따로 살고 있는 사실상 남입니다. 저희 사이 좋은 부부였어요. 다들 기러기 생활 오래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놀랄 정도였어요. 야, 김세희! 판사님,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완전 쇼하는 거라고요. 5년 전부터 저희 그냥 남처럼 살았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재판장님, 세 달 전 피고의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식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을 늘려 피고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외도 주장은 대답할 가치가 없고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하기엔 생활비가 쭉 그것도 꽤나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출입국 기록상 2년 전까지 매년 2, 3회씩 미국을 왕래하신 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남남이다. 별거다. 입증하셔야죠. 입증을. 네. 다음 기일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상대방 변호사 말 사실이에요? 와이프분에게 돈 보내고 계세요? 예, 당연하죠. 한 달에 2,500 정도 생활비로. 2,500이나요? 싹 다 끊으세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알아서 살아야죠. 아니,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또 모자라면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있고. 애들 와이프분에게 생활비 풍족하게 지급하는 거 당연한 거고 맨하튼에 집 사주는 거 당연한 거고 헤어지고 나서도 생활비 수천만 원 보내주는 거 당연한 거 맞습니까? 제가 늘 해오던 거라. 그럼 상장한 회사 주식 반 나눠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다른 얘기죠. 가장으로서 당연한 거랑 헤어지고 나서 회사 상장한 거랑 그게 같습니까? 가장, 책임.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끔 20년간 학습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 주식은 반 못 주겠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황당하지 않겠어요? 차은경 변호사 어디 있어요?
선생님 진정을 좀 하시고요. 예약하신 다음에 어딨냐니까? 서로 이렇게 질질 끌 거 없이 합의해요. 내가 양보해서 합의 안 합니다. 합의는 무슨 합입니까? 뭐 대단한 양보라도 하듯 주식 30%만 달라 들어보나 마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반 안 줘도 된다니까. 많이 양보했잖아요, 내가. 입장이 좀 많이 다르네요. 저희는 30%가 아니라 1%도 안 드리는 게 목표라서. 그러고도 그 인간이 아빠 자격이 있어요? 돈만 벌면 아빠입니까? 자녀에게는 갈 겁니다. 그 돈만 벌면 아빠냐는 말과 헤어질 때 더 달라는 지금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한번 돌이켜보시죠. 법정에서 뵙죠. 진술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피고의 둘째 딸 장아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장현성 씨 막내딸과 컨택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두 분 다 각자의 방식대로 저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태어나던 해 제 이름을 딴 아름 기업을 만들어 20년간 열심히 일궈오셨습니다. 상장도 시키셨고요. 엄마는 타지에서 저희를 케어하며 교육시키셨습니다. 5년 전쯤 부모님께서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로 계속 살 거지만 부부로서는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요.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도 받았지만 미국에는 이런 가정이 꽤 많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분 말도 안 돼요. 어른의 말 하나 듣고 판결하실 건 아니죠.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진술서를 쓴 시점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내일 막내 생일인데 저희에게도 막내 따님의 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일 지난 거 확실하지? 네, 성인 되었고 저희 쪽에 유리한 진술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원고가 보험의 수익자를 싹 다 자신의 모친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원고의 맨해튼 집이 아닌 전 일정 호텔에서 투숙한 내역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예, 녹취록 틀어주세요.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랬지? 각자 살자 좀. 야, 3년 만에 전화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 진로 문제는 좀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3년이든 5년이든 전화하지 말라고. 이게 뭐야? 저 막는 게 너무 설마.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왜?